동두천 씨는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중앙동 및 보산동 주택 및 상가 침수,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등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경기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. 강우가 지속되면서 피해 규모와 면적은 더욱더 광범위해져 사망자 발생과 주택 및 상가 침수, 도로 및 교량 유실, 산사태 및 축대 붕괴, 농경지 유실 등 추정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됩니다. 이에 동두천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빗물펌프장의 용량 증설을 통한 재난 예방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 소요액 중 지방기 부담액의 50에서 80%까지의 국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